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게임 속 등장하는 캐릭터라든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건물 또는 배, 비행기 모든 것들은 전문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홍수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치비 캐릭터를 가지고 페이퍼크래프트의 다양한 장르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아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생각보다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따라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비해야 하고 하다 보면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 또는 일러스트 포토샵 정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좀더 여러분들이 페이퍼크래프트를 좋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생겨나면 그때는 이제 프로그램 사용해서 만드는 법까지도 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할 건데 치비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딴건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게임 속 등장하는 캐릭터라든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건물 또는 배, 비행기 모든 것들은 전문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갖춰진 소프트웨어가 아닌 사람들은 이 영상이 필요 없겠죠. 그냥 뭐 홍수상 지 잘났네 뭐. 지 잘난 척하는 거 보여주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페이퍼크래프트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해 주시길 바라거든요. 그리고 응용해서 자기 거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치비 캐릭터를 다루면 모든 분들이 따라 할수 있겠구나. 그리고 치비 캐릭터는 뭐 아주 고급스러운 소프트웨어 없이도 간단한 일러스트나 몇 가지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치비 캐릭터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치비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의 비율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들을 표현할 때 구분을 7등신이나 8등신을 통해서 머리, 몸통, 뭐 팔다리를 표현을 하죠. 근데 치비는 조금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4등신, 3등신, 2등신, 1등신 이렇게 표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등신이나 2등신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잠깐만, 제가 자료가 있나 모르겠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옛날에 스케치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보시면,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게 4등신, 그 다음에 3등신, 2등신, 1등신, 이런 식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4등신짜리는 저는 이제 어린이 키일게요. 키드 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보통 그 정도, 뭐, 초등학생 표현할 때 4등신을 많이 쓰고요. 뭐, 저학년 또는 유치원생 표현할 때는 제가 저 가운데 이제 3등신을 많이 씁니다. 3등신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SD치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등신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많이 작업했던 거는 1등신짜리. 그거 많이 사용했어요. 아마 요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대략적 감은 잡히는데 저건 뭐야? 뭐 2등신, 3등신, 4등신은 알겠는데 1등신은 참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치비 캐릭터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SD 치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D 치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SD 치비라고 그랬지 사실은 그냥 치비입니다. 저 앞에 SD 안 붙어요. 이 페이퍼크래프트 영상 제작하면서 제가 1등신이나 2등신을 가지고 페이퍼크래프트 장르의 다양한 부분들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제가 저렇게 레티오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거지 사실은 뭐 2와 2분의 1 레티오도 쓰고 3과 2분의 1, 1과 2분의 1
이런 것도 써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레티오를 등급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자꾸 티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티비를 알고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왜 자꾸 티비라고 그러지? 티비가 도대체 뭔가 그러시는데 TV라는 것은 국제적인 용어예요. 저렇게 아까 지금 보신 이런 그 2등급, 2등신짜리, 1등신짜리 극단적으로 이렇게 축소하고 조그맣고 앙증맞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캐릭터들을 일컬어서 국제사회에서는 TV라 그러는데 왜 TV라 그러냐 그러면 그 2003년도부터 2014년까지 방영된 세일러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것들이 유럽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 석권을 했었거든요. 엄청난 인기였어요.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인기였죠. 근데 그 세일러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 우사기라고 하는 캐릭터의 딸 역할로 나왔던 그 치비 우사라고 하나 있어요, 캐릭터가. 요게 3등신이나 2와 2분의 1등신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레티오로 치면. 그래서 치비우사보다 더 작은 아이를 치비치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우사기의 딸 역할로 나왔던 가장 작은 치비치비의 캐릭터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캐릭터 상품들이 전부 치비치비화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안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건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때부터 이제 치비화 시키는 거예요. 치비치비처럼 귀엽고 앙증맞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저렇게 엄청난 인기를 타고, 원래 있는 캐릭터를 변형해서 아주 작고 귀엽고 앙증맞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들을 일컬어서 국제적으로 치비 캐릭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치비 캐릭터라고 안 그러고 SD라고 많이 하죠. SD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 영어로 슈퍼 디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변형하고 이렇게 축소하고 한 것을 슈퍼 디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줄여서 SD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국제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슈퍼 디폼 된 캐릭터라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원래 미술 하시던 분들은 잘 알아요. 데포르마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슈퍼 데포르마숑, 데포르마숑도 왜곡되고 축소하고 변형된 캐릭터나 사물들을 일컬어서 데포르마숑이라 그러는데 거기 앞에 슈퍼가 붙었으니 얼마나 극단적으로 축소하고 변형하고 했겠냐고. 그래서 SD라고 하는 캐릭터 앞에 SD라고 하는 글자가 붙으면 이거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하고 변형시켜 놓은 캐릭터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슈퍼 데포르마숑에서 따 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영어화한 거죠. 슈퍼 디폼이라고. 그래서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SD라고 하는 말은 잘안 써요. 왜냐면 SD 캐릭터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해서 메카닉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렇게 극단적 국한된 캐릭터에 한정돼서 앞에 SD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 SD라고 썼을 때는 조금 그 어떤 특정 캐릭터가 연상이 되죠. SD 건담이라고. 그래서 잘안 쓰고 그냥 치비 캐릭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식하시면 모든 여러분들이 개발한 캐릭터, 여러분들이 제작해내는 모든 것들을, 아,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 치비화했구나라고 인식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치비 캐릭터. 치비 캐릭터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축소하고 변형하고 왜곡해서 만든 캐릭터를 치비 캐릭터라고 한다. 치비 캐릭터는 세일러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 우사기의 딸, 가장 작은 치비치비를 일컬어서 거기에서 유발된 것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한때 이게 유행이다 보니까 페이퍼크래프트에서도 극단적으로 치비화 시켜가지고 만든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뭐, 우리 모든 것,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TV화시킨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존 우리가 사용해왔던 레티오, 일반 캐릭터를 제작할 때 8등신, 7등신보다 친숙하긴 한데 왠지 내가 작성하기에는 낯설은. 그죠? 그러니까 보는 것은 귀엽고 앙증맞고 나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정작 저거를 디자인하려고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되지? 머리 크기는 어떻게 하며 몸통은 어떻게 해야 되지? 팔은 어느 정도의 길이로 해야 되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일본 작가들 중심으로 전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시고 작성하시는 것들이 일본 캐릭터들을 답습하고 그들을 흉내내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만들었던 페이퍼크래프트는 그런 일본 것이 아닌 그냥 페이퍼크래프트 고유화 모델로 된 레티오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TV화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TV 캐릭터를 한번 페이퍼크래프트로 만들어 볼 건데 단순히 뭐 모형만 만드는 게 아니라 TV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페이퍼크래프트 장르에 있는 기술들을 접목시키면 다양한 변화가 올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TV 캐릭터를 할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당연히 레티오죠. 레티오인데 제가 전부 다룰 수는 없고 일단 가장 쉬운 1등신부터 여러분들에게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등신 캐릭터를 제가 디자인하는 영상을 조금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죠.